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맛있는 요리 드시고 무더위 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초간단 요리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마늘종, 쫄깃한 마늘종 조림 준비했습니다. 네, 마늘종 한단 준비했고요. 마늘종 한 단에 불을 세게 하고 식용유 두개 할게요. 두 개. 하얀 거부터. 맛을. 그다음에 진간장 두 개. 매실청 두 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졸여지면 여기다가 반드시 넣어야 될게 뭐냐면요, 소금이에요. 국간장 넣어도 되는데 소금을 넣어야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소금은 티스푼으로 하나 할게요. 한티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살캉하게 졸이면, 아니, 볶아도, 색이 이쁘게 볶으면요, 사실 간이 안 들어가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기 때 이걸 쫄깃하게 졸여주신 거를,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잘 먹고요. 맛있어요. 한없이 하셔야 돼요. 쫄깃거리게, 오래오래 센 불에 계속 두세요. 타지만 않게 계속 신경 쓰시면서 여기다 이제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어주셔야 돼요. 은근히 많이 넣어야 돼요. 한 3개 넣을게요. 3개 준비한 게 조금 모자라서 이거 다 쓸게요. 그냥 겨우 됐어요. 겨우. 이렇게 해서 이 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런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깨만 식어서 참깨만 뿌리면 끝나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요. 한참 졸여야 됩니다. 간장을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이거의 특징은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살짝 간간해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자작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국물이 거의 없어져야 돼. 계속 센 불에 두셔도 돼요. 지켜서서 보셔야 됩니다. 마늘종이 오늘 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안 두꺼운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 마늘종 상태를 봐서 조리는 걸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죠? 끝났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됐어요. 우리 이쁜 손녀가 왔어요. 먹어보겠어요? 얘좀 비춰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돈 받고 출연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시켜줄게. 일로 오세요. 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이쁜 얼굴이 안 보이다니. 자, 이제 예쁘게 담아볼게요. 네,
오늘도 또 다른 버전의 예쁜 머리 에뛰모 제공해 주신 우리 박명복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